안녕하세요. 네, 저는 월화수목 토토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하러 나온 정종빈입니다. 네, 제목이 곧 내용이에요. 저 이제 퇴근해도 되나요? 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학부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석사는 경영학과에서 약간 그 산업공학에 공학에 가까운 경영과학이라는 분야 그에서 포트폴리오 최적화하고 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자동화시키고 그런 알고리즘 개발하고 그런 거를 공부하다가요. 박사로는 의사결정 분석과 통계 쪽에 가까운 어떤 그 컴퓨터 전산 사회 과학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한 내용은 미국 형사 재판 할 때 판사가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만큼 많이 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좀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인종차별적인 막 결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면 이걸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할 거냐 그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무는 저의 연구한 실력을 발휘해서 우버이츠에서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과 또 여러 구조적인 모형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배달해야 되는 기사들에게 형평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도 우버도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그런 가격을 결정할까 네, 그런 거 연구를 하다가요. 지금은 볼트라는 다소 비교적 작은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요. 볼트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볼트는 체크아웃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어떤 기업에게 돈을 주려고 할 때 그 돈을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하는 B2B 스타트업이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쿠팡 들어가면 한 번 뭐 결제하고 나면은 내 계좌 정보가 있어서 카드 뭐 살 때마다 카드 정보 입력 안 해도 되고 그냥 뚝뚝뚝 사잖아요. 그거를 딱 쿠팡, 아마존 이런 데서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어디서든 볼트의 고객이라면은 그 볼트에 있는 정보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하자. 뭐 그런 게 저희의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차원에서 볼트의 지금까지 가치 평가, 어떤 스타트업의 성장 여정을 말씀드리자면 2020년 말에 850밀리언이니까 8억 5천만 달러로 시리즈 C 그 밸류에이션을 받았고요. 1년 좀 안 돼서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정도에 60억 달러로 시리즈 D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좀 안 지난 올해 초 올해 1월에 110억 달러로 시리즈 E 펀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약간 눈을 진짜 하게 하는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노동 전문가도 아니고 볼트는 꽤 늦은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긴 조금 민망한 스테이지에 있는데 그럼 난 여기 왜 와 있냐? 예, 여러분에게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볼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 시리즈 D 펀딩을 받고 그때쯤 해서 시범적으로 주 4일 근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시리즈 E 펀딩을 한 올해 초 정도에 주 4일 근무를 전격적으로 공식적으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 4일 근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그 미디어 이런 홍보가 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돈 이제 막 성장하고 있고 사람 뽑고 그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PR 스턴트로 하나 보다 많이들 얘기했는데 올해 경기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월 정도에 인력 30% 정도 감원을 했어요. 앞에 다른 세션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미국은 노동시장이 꽤 유연해서 사람이 확확 잘려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600명 조금 넘게 성장했던 회사가 3분의 1을 이렇게 레이오프 해고를 하고 확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 4일 근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함께한 일개 직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에게 볼트 주 4일 근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이야기, 볼트는 언제 왜 또 어떻게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게 됐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다시 타임라인을 정리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말에서 작년 10월 사이에 걸쳐서 두 번의 펀딩 라운드가 있었는데요.
시리즈 D를 준비하던 작년 여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 여름이면은 이제 막 백신 나와가지고 맞으래서 다 맞았어. 근데 또 막 변이가 나와가지고 마스크는 계속 쓰래. 그리고 막 아직도 세상은 혼란스럽고 그런 그 불확실한 가운데서 볼트에서는 이제 새로운 펀딩 라운드를 준비하려고 정말 모든 직원이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갈아 넣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CEO도 아 때려치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두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펀딩을 준비한 건 거의 7월에 이렇게 다 랩업이 돼가지고 8월부터 우리 2주에 한 번씩 그 월요일을 쉬자. 그냥 좀 쉬자. 쉬어야 된다. 너무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월요일 안 쉬는 주, 쉬는 주 번갈아 가면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 쉰 주에 미팅 같은 거 들어오고 할 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더 막 열심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한 9월쯤 돼서 이거 어쩌면은 이걸 그러니까 이 하루 쉬는 이 주가 매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그냥 주 4일 근무를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 세우기를 10월, 11월, 11월, 12월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2022년 1월에 전사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이거를 연구 도입할지 결정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트가 웰니스 데이를 도입하던 그 시기에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도전을 많이 했어요. 구글도 비슷하게 하루를 쉬는 일들이 있었고 뭐 메타도 그런 그 메타 데이인가 초이스 데이인가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왜 볼트는 굳이 주 4일 근무제라는 다소 과격한 도전을 하게 됐느냐. 네, 모든 면에서 선구적인 회사가 되자라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오글거리죠. 지금 2010년도 아니고.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막 사회적 기업이 되려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막 세상을 이끌어가자 그게 아니라 회사로서 좀 생산성을 가져보자. 근데 생산성이라는 게 막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어마어마하게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아 내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산성을 가져보자는 목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보니까 이 생산성의 가장 큰 적은 탈진이었던 거예요. 번아웃. 그리고 찾아보면은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탈진을 느끼고 또 탈진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없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트 내에서도 또 밖으로도 일이라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느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언제 일하냐,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냐, 또 어디서 일하냐, 너 몇 층에서 일하냐, 네 일하는 층에 스낵바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막 그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차피 집에서 일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일하냐. 나는 한 달에 할 일을 일주일 동안 죽어라고 해놓고서 나머지 3주는 좀비처럼 사는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생각의 일환으로 사실 볼트에서는 작년 여름쯤에 컨셔스 컬처라는 그 비영리 단체를 했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일을 해보자 하는 도전을 했던 거고요. 그 컨셔스 컬처 움직임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이 4일 근무제를 사실 운영을 해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4일 근무제를 도입했느냐. 어느 날 CEO가 갑자기 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일날 일하지 말자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 9월 한 달 동안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 부대처럼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어떤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나누자면 일단 저처럼 그 IC, Individual Contributor는 전투적으로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보통 제 하루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침에는 매니저랑 원온원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플래닝 미팅,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을 할지 미팅이 있고
여러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뭐 디자이너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랑 PM이랑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그 시간을 뺏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미팅이다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푸시했던 거가 우리 미팅과 업무 방식을 재평가하자. 그래서 그 4일째 근무를 시작한 그 주에 캘린더를 싹 다 밀었어요. 모두가. 그 전 회사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싹 다 캘린더를 밀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너가 정말 필요한 미팅이 있으면 그 미팅을 다시 잡지만 쓸데없는 미팅은 다 버리자. 그리고 누가 나를 미팅에 초대를 하더라도 잘 생각해보고 내가 가서 그 미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이 CEO라 할지라도 거절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괜찮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팅을 거절하는 건 괜찮다라는 문화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지만 같이 일해야 되는 회사인데 막 미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협업 과정은 말하는 것보다 서로 얼굴 맞대고 말하는 것보다는 글을 써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우선순위하는 문화를 만들자를 많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내 시간까지 버리지 말고 너 네 시간에 생각을 정리해서 써서 나한테 보내줘. 그럼 나도 네 시간 낭비 안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답을 해서 보낼게 라는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미팅을 최대한 실제 시간을 줄였어요. 매니저와의 원온원이라든가 직장 동료들과 잠깐 수다 떠는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없애진 않지만 줄이자. 30분이었던 거를 15분으로 많이 줄이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5분짜리 미팅들도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사람들 만나는 미팅은. 그렇게 해서 뭐 전투적으로 하루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포커스 시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고요. 보통 지금도 하루에 2시간 내지는 5시간은 포커스 타임을 IC들은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주일을 봤는데 평균 한 하루에 포커스 타임이 3, 4시간이 안 된다 하면은 매니저랑 얘기를 해서 미팅을 더 없애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회사 전반적으로 했던 중요한 그 도전 하나는 이 주 4일 근무가 안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고객 지원팀. 우리는 주 4일 근무하는데 우리의 고객들은 주 5일 근무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서포트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왔는데 우리는 문 닫았어 안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증원을 했어요. 교대로 주 4일 근무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투자하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예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혹은 이 소식이 뉴스에 나간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캔디데이트들한테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너희 말만 주사일 아니냐. 그래서 사내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리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주 5일이 말만 주 5일인 만큼 말만 주사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입장은 볼트의 입장은 금요일은 주말이다입니다. 토요일이랑 일요일이랑 똑같이 금요일은 주말이에요. 근데 주말을 대하는 태도는 각 회사에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각 부서, 조직, 나와 같이 일하는 두세 명의 팀 안의 문화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화의 문제를 두고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를 내세운 것 같아요. 하나는 전 회사 전반적으로 기대치는 주말은 일 안 하는 날이에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모두가 그 주말에는 일을 안 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말에 일하는 것을 부탁을 해야 한다면 그건 내가 부탁할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때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말에 일을 안 할 완전 막 금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아주 중요한 런치가 있는데 목요일 퇴근할 때 보니까 좀 준비가 부족했어.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말에 일이 금지된 건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마지막 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규칙은 주말에 일한 거는 일을 잘한 게 아니에요. 주말에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으면 해야죠. 급한 일이 있으면. 그렇지만
만약에 주말에 일을 하는 일이 발생했으면 그건 어디선가 어떻게든 뭔가 프로세스가 실패한 거예요. 계획을 잘못했거나 그 전에 프론트로딩 했어야 될 일이 뒤로 밀렸거나 한 거죠. 이거는 저희 CEO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전한 메시지예요. 실제로 주사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 무슨 프로덕트 런치를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올라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금요일 일한 것 같거나 금요일 날 뭘 했다는 식으로 뭐가 올라오면은 CEO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요. 아 되게 열심히 일해줘서 좋고 정말 기쁜 일이다. 하지만 우리 금요일 날 일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는 뭔가 리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규칙은. 그래서 생산성은 어떻냐? 일은 되냐? 먼저 크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와 우선순위와 기대치로 나눕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는 우리는 주사에 근무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낼 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직접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ABC가 있는데 매니저가 갑자기 급하게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돼 부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는 내 목표를 알고 내 우선순위를 아니까 매니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 나 지금 ABC가 있는데 너가 지금 한 일이 급하면은 그러면 이 중에 C를 하지 말고 이건 그 다음 주로 미룰까 하는 식의 어떤 의사소통과 같이 공유하는 목표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아 얘는 뭘 하고 있고 얘는 언제까지 뭐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치를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의사소통과 계획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는 글 써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목표를 보자면은 목표 달성을 보자면은 지금까지는 볼트는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를 보자면 저희가 1월에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원의 94%가 우리 영구적으로 주사에 근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결과를 미디어에 발표했을 때 다들 당연한 거 아니야? 일 덜 하겠다는데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9월에 이걸 시범 운영하기 전에도 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80% 미만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1%가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굉장히 스캡티컬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내 옵션이 묶여있고 이게 내 집 마련의 꿈인데 다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이게 되겠어?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반응이 94%였고 저 94%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내가 내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더 체계적으로 내 일을 정리하면서 일을 하니까 하루를 덜 일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가지 더 통계를 나누자면은 저희가 지난 하반기 때 세운 목표, 그 목표를 세운 거는 주 4일 근무를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세웠던 목표인데 그것을 85% 달성했어요. 그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가 70%만 달성하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85%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들의 84%가 주 4일이 주 5일보다 생산성이 높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 팀 간의 어떤 업무량 조절이나 업무 강도의 불균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지만 장기적인 개선의 노력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 나누자면은 주사의 근무는 아직은 실험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체로 저는 긍정적인 것 같고 이걸 한 번의 정직병원 요입당하고 우린 이제부터 주 4일만 근무해가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새로운 근무의 형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볼트에서 저는 와서 여러분과 주 4일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볼트의 미래가 주 4일 근무의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볼트는 아직은 스타트업인 만큼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요. 모든 스타트업이 그런 것처럼. 하지만 볼트의 미래가 어찌 됐든 간에
그 근무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지식 노동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그 노동하는 형태가 바뀐다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